뭐야? 아이 뭐야?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려나? 내가 뭐 잘해버린 거 아니야? 자식, 지금 이건 숙제라고 모든 거야, 자식아! 하나, 둘, 셋, 야! 아, 학교도 따보네.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숙제만 해야 하는 거야? 나 대신 누군가 내 숙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니 근데 리아야, 그거를 왜 내 머리 위에서 말하는 거야? 누군가 나 대신 숙제 좀 해줬으면. 아, 저거 그냥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. 아유. 아, 영화 진짜 재밌다. 아유, 저 아줌마 왜 저래 진짜로. 누군가 나 대신. 진짜 왜 저래? 아이, 무시해야겠다. 아이, 영화 너무 재밌다. 누군가 나 대신. 아, 오랜만에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영화나 볼까? 자, 그럼 뭐 먹지? 이걸 먹을까? 아니, 이걸 먹을까? 아니다, 이거 먹어야겠다. 맛있는 CD 디스크구만. 야! 누군가 나 대신 숙제 좀 해줬으면. 야, 아무튼 네가 그걸 왜 먹어? 사람 먹는 거 아닌데.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만 지라이몽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. 아휴,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? 숙제나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. 그렇지만 남들이 한 게 아닌 내가 한 것처럼 티도 안 나서 혼도 안 나게 말이야.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. 그러니까 너 말하는 거는 완벽 범죄를 원한다? 그런 셈이지. 알았어, 그럼 이거 도와주면 앞으로 귀찮게 안 할 거지? 아유, 못 살아. 나와라, 사람 폭사 로봇. 자, 이 로봇은 쓰는 사람이 안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복제 로봇이 되는 거야. 성격, 너의 모든 기억, 목소리 전부 다 똑같아서 누구든 구별하기 힘들다고 해. 우와, 그러면 완전 분신술이네. 뭐 그런 셈이지. 자, 그럼 들어가 봐. 여기도 문을 닫고 리아의 몸이 될 재료를 이렇게 넣으면은, 자, 넣고 자, 넣고 넣은 다음에, 자, 기계 작동! 자, 나와라 이제. 어이, 뭐야? 진짜 나잖아? 안녕, 나야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이렇게 보니까 나 좀 잘생긴 것 같은데. 그 말에 나도 동감이야. 그럼 로봇아, 나 대신 숙제 하러 가줘. 알겠어, 나만 믿어. 우와, 쥐라이몽 진짜네. 아이, 그렇지 뭐. 자, 이제 귀찮게 하지 말고 가. 응, 가. 여간에. 숙제 하러 가야지.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아주 좋구만. PC방이나 가야겠다. 아유, 재밌게 놀았다.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. 다녀왔습니다. 컷. 아, 배고프다. 아? 리아야, 얼른 밥 먹어. 오늘 저녁은 초밥이네. 어? 엄마 아빠는 배 안 고파요?
엄마 아빠는 원래 밥 안 먹어. 에? 이상하시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잘 먹었습니다. 슈, 로봇아, 잘하고 있었어? 숙제는? 물론 다 해놨지. 걱정 말고 얼른 자. 그래,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먼저 잘게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숙제 검사하는 날입니다. 다들 숙제 다 해오셨죠? 네. 아! 어, 뭐야? 리아야, 네가 웬일로 숙제를 다 해왔냐? 아이 뭐, 이제 좀 철 좀 들었달까? 아니 이럴 수가? 김리아, 너 김리아 일로 와! 뭐? 아이 뭐야?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려나? 내가 뭐 잘해버린 거 아니야? 자식, 지금 이건 숙제라고 모든 거야 이 자식아! 야? 야 빨리 나! 선생님, 제가 너무 잘해서 뭐 논문인 줄 아셨나 보네. 자식이 숙제를 해오라고 할 거면 낙서를. 이게 어디 네? 자식이 이럴 거면 내지 말던가. 너 일로 와. 너희 반성문 200자에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머리야. 아이, 반성문 200장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차라리 숙제하는 게 낫겠어. 로봇 녀석, 나 성격까지 닮는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을까? 집에 가면 혼을 내줘야지. 다녀왔습니다! 이야, 너무 재밌잖아. 역시 메이플 스토리. 야! 너 왜 숙제 안 했어? 뭐? 내가 숙제를 왜 해? 이? 내가 널 왜 만들었는데? 얼른 숙제해! 네가 뭔데? 어디서 명령이야? 뭐? 네까지게 나한테 명령하는 게 마음에 정말 안 드는군. 내가 널 없애고 내가 진짜 김리아가 되고 싶어졌어. 뭐라고? 어허허허. 이제 넌 죽었어. 뭐라는 거야? 엄마 아빠? 이미 너의 부모님은 없어진 지 오래지. 뭐? 우리 로봇들은 언제나 진짜가 되고 싶어 했거든. 고맙군. 그래, 고맙군. 드디어 진짜가 되다니. 이젠 떳떳하게 살 수 있어. 이젠 네 차례야. 도망쳐, 쥐라이몽! 쥐라이몽, 도와줘! 쥐라이몽! 이게 무슨 일이지?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쥐라이몽, 도와달라니까! 난 말이야. 사실 인간들이 너무 싫어. 이렇게!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싶어. 하지만 너희들 인간들도 나름 쓸모가 있던. 너희 인간들을 클론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말 거야. 지라이몽도 내 편이 아니었어. 도망쳐! 아, 발버둥 쳐보시.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. 나밖에 모르는 아지트니까. 엄마, 아빠,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?